그 형님 가로우하고 세로우에 대해서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? 가로우, 세로우. 네. 그게 뭐 그. 근데 그것도 이 배우는 것이 가로도 배우고 세로도 배우는데 그런 때릴 때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때려야 될 것인지 가로를 때려야 될 것인지 세로를 때려야 될 것인지 그거는 그 볼 때리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 선수가 판단해야 되는 그 상대가 때릴 자세가 네. 우리가 내가 때린 것을 가지고 있을지 네. 아 이건 내가 세로를 때려야 되겠다 가로를 때려야 되겠다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그든지 뭐든지 배우는 거야 배우고 나서 순간순간에 따라서 그 순간에 이제 된다 그게 네. 복싱 잘하는 사람은 머리 빨리 능력을 내주지 빨리 때려 뺀다 세로 때릴 때 가로 때릴 때 그건 내가 하는 사람 때리는 사람 그 순간에 그 자세가 그 상대방이 내가 때릴 자세가 어떻게 되겠는지 해야지 내가 어떻게 때리나 것이 때려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상대가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냐 따라서 틀리는 거지 형님 옛날에 주로 가로를 때렸습니까? 아, 가로를 세로를 그때도 틀린다니까 상대가 어떻게 되어 있냐 따라서 틀리는 거니까 세로를 때릴 때 가로를 때릴 때는 다 나와 그 나오지만 상대에 따라서 어떻게 때릴 것인지 다 틀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숙이는데 스트레스 치면 되겠어? 엎어붙여야지 네. 그거하고 똑같은 거 이것도 가로로 쳐야 될 것인지 그 세로로 쳐야 될 것인지 그 자세가 나온다니까 어디 때릴 것인지 그걸 빨리 판단해야 되는 거야 아... 우리가 하다 붙어가 있다가도 이 새끼 이 상대방 빠져가고 스트레스 칠 수가 있고 빠져가고 엎어붙일 수가 있고 또 더 깊이 빠져가고 본질 수도 있고 네. 여러 가지 각도로 나올 때 그때 선수가 어떻게 빠져가고 어떻게 때려야 될 것인지 아 그때 상황에 따라서 때리는 왼발이네 거기 컨트롤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볼 때 뭐 가로가 때리든 세로 때리든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어떻게 돼가 있냐 따라서 자세가 돼가 있냐 따라서 내가 가로로 때려야 되겠다 세로로 때려야 되겠다 빠져가고 스트레스 쳐야 되겠다 엎어 쳐야 되겠다 훅 쳐야 되겠다 네. 이게 다 답이 나온다고 그 상대방이 따라가고 때를 어떻게 때려야 되는데 어떻게 때려야 될 것인지 답이 나와 있다고 그럼 그렇게 때리면 되는 것이지 그거 빠져가고 스트레스 쳐야 될 것 같다가 엎어 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 빠져가고 이거 딱 붙어가 있는데 훅 쳐야 될 건데 스트레스 치면 되겠어 붙어가 있는데 안 된다는 거지 순간순간에 따라 뭐 가로를 때리든 세로를 때리든 뭐 그 주 때리면 된다 그 이상한 사람이 나면 그 순간 판단에 빨려야 되는 거야 나는 이때까지 그래 왔거든 예. 나는 뭐 스트레스 쳐야 되겠다 아프 쳐야 되겠다 없어 나 그때와 그 자세에 맞춰서 나 시합을 했으니까 그 4차 방어 독과시키 보면 네. 완두 치고 훅 치면 거의 잠깐 돌아가서 그래 완두 치고 도망가 그래 내가 자세가 안 맞아가고 라이트 스트레스 쳐서 네. 그 넘어가 또 올라와 그다리 맞춰가 그, 또 때리게 또 그 거리를 맞춰가 또 스트레스 치고 스트레스 세 번씩 치고 가서 그리고 마지막 높이 붙었을 때 부딪히고 또 부딪히니까 내 뿌리가 수습시키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선수 본인만이 연출을 하는 거야 형님 생각은요 가로를 치든 세로로 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쳐야 된다 맞게끔 치자는 거지 맞게끔 쳐라 아. 야, 아니, 가로로 칠 때가 아니듯이 세로로 치면 되겠어? 엎어 치야 되는데 스트레스 치면 안 되듯이 똑같은 거야 그때 때릴 때 그 맞게끔 맞춰야지 때려야지 엎어 치야 되는데 훅 치면 되겠냐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바꿔야 돼요 나도 그런 시합하면서 지생착오를 막 그런 적이 많아 왜 저때는 그랬을까? 완벽한 건 아니지 근데 하다 보면 완벽이 가까워진다니까 네 알겠습니다